기다리는 거에 또 익숙해지고 이렇게 바뀌는 취미라서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취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크님한테 진짜 잘 맞는 취미 같아요. 애니멀로 TV. 네, 안녕하세요. 애니멀로의 DK입니다. 저는 오늘 엔젤피쉬의 고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잠시 보이시죠? 제가 약간 영물 같아요. 풀블랙인데 아무튼. 네, 여기는 알토왕이고요. 이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수청도 있고요. 여기 임시로 있는 디스커스죠. 그 다음에 여기에 베타, 여기 지금 베타가 또 번식을 했대요. 이따가 만나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초왕들과 메다카까지. 자, 여러분 이 수조의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마크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마크가 아이언맨의 마크 4 맞습니다. 그 마크예요? 네, 맞습니다. 야, 카톡 프사가 약간 아이언맨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느낌이 왔습니다. 네. 아이언맨 팬이신가 보네요. 아, 예,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거라 남들과는 약간 애착이 다르다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테드님이 엄청 좋아해요. 아, 그러십니까? 아이언맨에. 아,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졸라 가지고 오게 됐는데. 아, 네, 네. 맞습니다. 제 엔젤 보고 아 이분 엔젤 도사다. 아, 네, 꼭 보고 싶다라고 해서 왔는데, 자 어항들 소개 하나씩 좀 해주실까요? 아 네. 이 어항은 이제 알턴만을 키우려고 제가 처음에 생각을 해서 네. 이제 제작을 하게 된 수조고요. 어항 사이즈가 어항 사이즈는 지금 넉자 광폭인데 높이가 600짜리 됩니다. 1045-60 수조네요. 네, 맞습니다. 300m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위를 보니까 지금 봤어요. 아, 네. 잠시만요. 위 수조들은 조명이 적어내요, 메인이.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레일을 이제 제가 직접 시공을 했고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조명을 교체하거나 관리하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극도의 개방감과 이 물그림자, 네. 캐실 같은 물그림자가 네. 나오게 되죠. 맞습니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그 물그림자 때문에, 네.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애땡땡 브랜드의 이제 브랜드 말하셔도 됩니다. 아, 그, 맞습니다. 네네. 에아임에서 이제 조금 수압을 강하게 만들어주면서 산소도 네. 공급할 수 있는 걸 달아서 그 타격 지점을 보시면 이제 유목을 정확하게 때리거든요. 네네. 이제 일부러 이제 조금 너울을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그럼 유목을 계속 때리면 유목 좀 아프지 않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분위기가 너무 어른 것 같아서 아, 드림 한번 쳐봤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술을 강하게 때려서 네. 유목을 계속 때리고 있고 네. 유목이 아픈지 안 아픈지는 모르겠다. 뭐 살아있다면 아프겠지만. 아, 예. 네. 자, 그리고 그 마크님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저랑은 완전히 대비되는. 제가 지금 뭘 말할 것 같나요? 아마 유목이 이제 좀 절단면이 수면이랑 그렇게 멀지 않은? 네, 유목이, 맞습니다. 네, 크게 높지 않은 그런 거. 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일단 이거는 인위적으로 자르신 거예요. 네. 요 높이에 맞추시려고. 네. 이 유목은 제가 아까 또 맞췄었죠. 네, 맞습니다. 이거 이 유목 아니에요 했더니 네. 놀라셨는데. 네, 맞습니다. 또 저도 좋아하는 유목이라. 네. 야, 그래서 이 위로 튀어나온 거는 왜 싫어하시는지. 아, 일단 저희 집이 이건 조금 약간 경제적인 문제인 건데. 예. 전기세가 네. 처음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수조를 막 늘리다 보니까 거짓말 안 하고 전기세가 3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 경쟁계 아니라 30만 원이면 네. 진짜 많이 나온 건데. 네. 네. 그래서 이유를 찾아봤더니 일단 히터가 있는데 네. 이제 에어컨이 돌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근데 에어컨이 이제 이쪽 위쪽을 바람으로 때려버리면 히터 켜지고 네, 수온이 이제 급격하게 강화되면서 네. 올라가고 하면서 아 이거 커버가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 수조는 그렇게 됐고요. 저 수조는 이제 이미 이 수조 되기 훨씬 전부터 제가 만들어 놨던 거라 네. 저 수조들은 이제 아직은 그 커버를 치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 일단 뚜껑을 씌우기 위해서 예. 굳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안 좋은 건 아니지만 네, 예, 맞습니다. 뚜껑을 위해서 현실적인 약간 예. 근데 그 에어컨이 켜질 때 예. 히터가 팍팍팍 불 들어오잖아요. 예. 그런 상황 예. 수족관에서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 맞습니다. 히터가 탁탁탁탁 불이 들어오는 그 순간은 맞습니다. 소름이 돋아요.
아, 망했다. 여러분, 지금 알텀 어항, 1204560 어항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거 보면 또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어요. 지금 알텀 어항인데, 수초가 있네? 수초가 잘 자라나요? 이런 것들. 고수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팁이 있습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환수를 좀 버릇처럼 매일 하는 편인데요. 환수파? 네. 와.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외부 여과기하고 서브 필터로 이제 여과력은 충분히 갖췄으나, 네. 어쨌든 저는 더한 게 더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환수 최고죠. 네, 맞습니다. 네, 네. 환수만한 여과는 없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예, 매일매일 요 알텀 수조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10% 정도는 환수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수조가 뭐 100% 환수가 되면 자동으로. 예. 천천히 100% 환수가 되면 콩돌 하나로 내일 잘 살아요. 아, 그렇죠.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양어장에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대량으로 때려 넣어놓고 환수하고 콩돌 하나 넣어놓고. 절대 안 죽습니다. 아, 그래서 양어장. 제가 요즘 네.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자동 환수를 조금 네. 폼나게 해보려고 지금 제 스스로 이제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자동 환수까지는 아니고 보급만 이제 볼탑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물은 호스로 빼시고. 네, 맞습니다. 네. 아, 호스로 빼긴 하는데요. 이제 사이펀을 전동을 보통 사용해서 물을 빼는 방식을 선택을 하거든요. 가까이 있나요? 아, 네네. 잠시만요. 네. 짠! 네. 아, 전동 사이펀인가요? 네, 전동 네. 사이펀입니다. 네. 네. 정확하게 이제 욕실에 있는 이제 하수구 구멍까지 정확하게 연결된 길이고요. 기가 막힌다.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 길입니다, 아마존. 총 아니죠? 아닙니다. 총같이 생겼네? 지금 들으니까 무서워요. 아니, 무서워요. 총이 해봐. 아, 설마. 네. 와, 총이다. 네. 네. 그래서. 네. 네, 좀 환수를 할 때 편하게 하려고 하는 주의이긴 합니다, 저도. 네. 아무래도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요. 이 제품명이 뭐죠? 저 처음 보는 제품. 아, 그 아마존 그 전동 사이펀이라고 검색하시면 네. 아마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존 전동 사이펀. 네네. 그 미국 직구네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나라는 이제 상하쿠아에서도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 아, 아마존 브랜드? 네네, 아마존 아~ 브랜드. 네네. 네. 상하쿠아에서 판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요걸로 이제 하고 있고, 이제 이게, 이것도 이제 사람이 불편해지는 거죠. 점점 귀찮아지기 아, 시작합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 집이 좀 별 볼 일 없어 보이시겠지만. 아니요, 너무 예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체적으로 이제 좀 IoT를 연결을 많이 해놓은 상황이어서 아. 이제 IoT 쪽으로 연동을 해서, 제 생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조금 환수를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구도만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제품도 출시를 하셔야 키트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쪽에 소질이 없어서. 마크 환수 키트. 예, 그 제품 좋네요. 네. 아무튼 네. 잘 봤습니다. 네. 역시 이 아마존 컨셉 수조를 좋아하시니까 네, 네. 아마존 사이펀을 쓰시네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아니? 잠시만요. 맞습니다. 생각 없이 대답했네요. 제가 웃긴 게 좀 약간 자존심 상 있습니다. 저도 웃겨가지고 웃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수초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네. 잦은 환수 덕분이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여기 알텀이 이렇게 많은데 유목도 저렇게 예쁘게 해놓으셨는데 작은 물고기 넣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왜 안 하세요? 라는 또 질문을 가지신 분이 100% 있어요. 네. 네. 자, 아, 얘기해 주시죠. 얘들이 그렇게 생각만큼 성격이 좋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작은 게 움직이면 얘네들이 순간 이렇게 느려 보이지만 순간 이동할 때는 엄청 빠르거든요. 네, 넣자마자 사라집니다. 바로 아... 네, 그런 문제 때문에 예. 입을 촥 깨서 이렇게 예, 빨아먹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이 됐네요. 뭐 돌은 밀레니엄 스톤인가 아니면 아 청룡석인가요? 네, 청룡석입니다. 예, 일반 청룡석이고 네. 앞에는 블랙 샌드 화이트, 옐로우. 네, 네,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네. 안쪽에 수초들은 아마존이랑 미크로소듐이랑 저 뒤에 발리스네리아. 네, 발리스네리아. 아 피나티피다. 쭉 가고요. 아포노게톤 네, 건시겠어요. 예, 네, 맞습니다. 꽃대 올라왔습니다. 네, 꽃대 올라왔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도 아마존으로 마무리, 네, 바리스네리아 마무리. 예. 이거 수초 잘 자라면 엄청 예쁘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다 설명을 해버렸네요. 아, 워낙 아, 잘하셔서. 아니. 제가 뭐 추가로 할 수가 없네요. 아닙니다. 제가 너무 즐거워가지고. 아, 예. 그리고 저기 저거는 뭐예요? 알텀 새끼인가요? 아,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여기 안시네? 네, 황금 안시 한 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 붙이면 네. 이제 붙이자마자 또 이 친구들이 워낙 또 잘 먹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붙이면은 바로 이제 격리해서 제가 부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소소하게 이제 몇 마리씩 팔고 뭐 그렇게 합니다. 재밌겠다. 그 한번 타이밍 놓치면 알이 또 다 털리겠네요. 네, 그냥 하면은 끝입니다. 알잔치. 네. 와, 좋은 거 먹네, 친구들. 알겠습니다. 그 사이즈가 예. 좀 달라요, 애들이. 예, 맞습니다. 그 어령 차이가 있나요? 아니, 어령 차이는 없는데, 예. 엔젤 키우시다 보면은 아마 아실 텐데,
얘네들끼리도 이제 서열이라는 게 존재하다 그쵸. 보니까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애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애착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이즈가 안 되는 아이들을 좀 따로 빼서 격리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시는데 저는 약간 좀 그냥 순리대로 가자는 타입이라 자연대로? 예. 자연에서 이럴 거니까? 예. 좋습니다. 그 야생이에요? 아 아닙니다. 얘네는 야생은 아니고 제가 야생을 해다가 한번 크게 데인 적이 있어서 아. 그래서 현재 얘네들은 F1 개체들입니다. F1인데 저 중간 핀 올라온 개체들도 있고 야생처럼 네. 또 그런 것들이 있네요. 네. 얘 진짜 예쁘다. 이게 참 예쁘네요. 아, 발색도 잘 올라오고 예, 예. 핀도 좋고 네. 예, 여러분 보이시죠? 위쪽에 또 튀어나온 거. 저게 약간 야생의 상징인데 보통. 네 맞습니다. 맞죠. 네. 찍었는데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측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우측, 네, 넘어가시죠. 우측 수조. 네. 사실은 제가 이것 때문에 온다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 이건 미쳤다. 이거는 제가 네. 이걸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었죠? 아, 처음에 정말 엄청나게 이런 엔젤이 있느냐라고 네, 네.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개인 집에서 이런 엔젤이 나올까? 네. 네 진짜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게, 정말 뻥안 치고 제 손바닥만 해요. 제 손바닥으로 농구공 잡히거든요. 손이 커가지고 네. 손바닥만 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더 큰가? 아, 엔젤이 더 큽니다. 네, 엔젤이 더 큽니다. 네, 얘네들이 아직 이제 플레어링을 안 해서 그런데 얘들이 네. 이제 기술 세우기 시작하면 굉장히 더 커집니다. 이게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일단 엔젤이고요. 엔젤 네. 중에 이제 풀블랙 롱핀 레이스라고 하는 종입니다. 풀블랙 중에서도 롱핀 네, 레이스. 레이스. 네. 잘 못 보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게 롱핀이나 쇼핀은 흔한데요. 네. 이제 레이스라고 따로 붙는 아이들은 좀 희귀하긴 합니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부산에서 구했습니다. 공수를 하셨군요. 네. 와. 자,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수컷만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머리, 뭐, 압박이 큰 애들은. 예. 엔젤도 시클리드 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시클리드 과들의 수컷의 전형적인 특징. 머리가 커지거든요. 네. 예. 머리가 커져요. 여러분들이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저게 수컷의 모습입니다. 대물이 아니라. 맞아. 알턴도 커져요. 예, 맞습니다. 좀 튀어나와요. 예. 네. 저 정도는 아니지만. 근데, 암컷이 없네요? 예, 그,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이제 서열 1위인데요. 아, 1위? 네, 이 친구하고 이제 원래 쌍이 맺어졌던 되게 이쁜 암컷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작은 아이들이 이제 그 새끼들이 지금 약간 큰 거고요. 후대들. 네, 그리고 이제 얘네 말고 얘네 형제 200여 마리는 이제 다른 곳에 이제 매매가 됐습니다. 아, 다른 곳에 분양을 하셨고. 네,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팔렸겠다. 예, 지금 계속 잘 팔리고 있는데 거기 그 수족관 사장님께서 더 이상 안 파신답니다. 왜? 안 파시고 굉장히 큰 어항에 얘네들을 이 정도로 키우셔서 다 넣으신답니다. 지금 지금은 작죠? 네, 지금 계속 키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뭐 좀 음침하고 약간 고스트한 그런 느낌을 내시려고 너무 멋있을 것 네, 같아요. 세팅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풀블랙이 그냥 이렇게 보면 우리가 또 매니아들은 이렇게 보면 예쁜데 이게 단점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죠? 이게 지금 현재는 핀 조명이 있어서 이렇게 윤곽이 보이는데 네, 핀 조명 꺼져 있으면 갑자기 빨간 눈감만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여기 뭐 있나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엄청 깜짝 놀라시네요. 눈이 눈만 빨간색이야. 맞습니다. 빨간 눈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옛날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어종이어서 네. 네. 이거 만약에 풀블랙인데 좀 더 잘 보이게 하려고 화이트 백스크린 하면 어떻게 돼요? 아, 그러면은 이제 이 수조의 밸런스가 망가집니다. 망가지고 네. 풀블랙 엔젤도 잘 안 어울리죠? 네, 맞습니다. 자, 아까 얼핏 듣기로는 예. 이 친구들을 옹 분에게 네. 하신다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왜 혹시? 저는 물 생활 경력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계속 이제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려고 하는 타입이거든요. 이제 저를 지금 요즘 애먹이고 있는 친구들이 여기 밑에 있는 요 디스커스들입니다. 아, 디스커스. 네. 상의를 하는군요, 서로. 네, 이게 디스커스를. 또. 네. 이게 적응 하려면 좀 걸리겠네. 디스커스를 많이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예. 네, 계속 이제 한 마리 두 마리씩 이제 죽어나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수조 위치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다 보니까. 얘들을 이제 얘네와 똑같은 대우를 좀 해주려고 지금 이제 요 두 개를 매각하면 같은 사이즈의 왕을 들여서 이제 디커 전용 항으로 레이아웃도 좀 하고 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때 되면 또 와야겠네요. 아, 초대 안 해줄 것 같다. 아닙니다. 이상한 개그 해가지고. 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의 좀 혜택을 위해서 예, 요 수수 주고 또 마침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그분들한테 매각이 되고 나면 이제 똑같은 사이즈로 세팅을 할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저기 보시는 분들이 저는 이 풀블랙들을 다 가지고 싶습니다. 분양을 저한테 해주세요. 하면 금액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저 풀블랙 싹 다. 여기만. 아, 여기 다섯 마리 말씀입니까? 예. 아. 아까 분양을 하신다고 하셔서. 예,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이거 분명히 궁금하신 분도 있어요. 이거 매각까지 한다는데, 야, 가격 알려줘. 이럴 수도 있어요, 저한테. 네. 지금 사실 제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네. 그래도 아무리 제가 못 받아도 3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죠. 다섯 마리 30? 네. 싼 거 아닙니까? 네, 싼 겁니다. 네, 이거 처음에 작은 거 한 마리 가져왔을 때도 네, 500원, 네, 500원 사이즈로 들여와서 지금까지 굉장히 애지중지 키운 아이들이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형도 좋고 컬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 30이면 굉장히 싼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30이면 제가 나중에 개인톡 드려야지. 아무튼 네. 네, 여러분 이거 진짜 의향 있으시면 저희 여기 이 영상 댓글도 달아주세요. 30이면 분양해 드린답니다. 제 생각에 저거 수컷 두 마리만 15만원씩 해도 저는 그렇죠. 싼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저거 완전 정오거든요. 이거 이 포스가 안 담겨요. 네, 여러분. 이거, 이 포스가 이거, 제가 대장이죠. 네, 맞습니다. 와, 진짜 저 지느러미랑, 야, 이거 진짜 표현이 안 된다. 그리고 저 풀블랙 레이스 같은 경우, 레이스 엔젤 타입이 예. 지느러미 끝이 갈라지거나 좁아지거나 모양이 안 이쁜 애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근데 요 친구들 보면 퍼졌어요. 요렇게. 네. 퍼지고, 요게 이 개체의 혈 같거든요? 퍼지고, 요렇게 넓게 내려와서 답답한 맛이 안 됩니다. 엔젤이 약간 그 레이스가 길게 빠지면 힘없어 보여요, 얘가 되게.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매력이 좀 있네요. 진짜 좋은 개체다. 네. 자, 아, 그래. 그리고 요 어항에 있는 이 유목도 네. 똑같이 요거랑 같은 거고. 맞습니다. 자르신 거. 네. 요거는 조금 더 올려놓으신 거. 네. 네. 요거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이 마지막 수조. 네. 이쪽 라인의 마지막 수조. 네. 지금 플래티넘 코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번에 제가 오기 전에 단텀이 있던 걸로. 맞습니다. 단텀이 이제 오수가 있었고요. 네. 네. 단텀들은 이미 이제 좋은 분들한테 다 매각이 돼서. 단텀 체험 엄청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찍으신 사진, 요 위쪽에서 찍으신 사진을 보고, 알텀과 저 괴물 같은 풀블랙과, 그리고 저기, 저 단텀을 보고, 와야 된다. 엔젤에 미치신 분이다. 하고 제가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리고 확실히 단텀도 저 검은 수조에서 매력 있지만, 네. 저 플래티넘 코이도 저 수조에서 맛이 있죠. 네. 근데 저 점프 탈 것 같은데. 아, 위기가 있었죠. 예, 그게 사실 이게 그 뭐라 그래야 돼, 해결되지 않는 약간 그 문제 같은 겁니다. 본성. 보통 물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항상 꽉 채우고 싶으실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이 꼴을 못 보십니다. 아, 항상 이걸 꽉 채우고 싶어 하시는데 물대도 끼고 하니까. 네, 물대는 얘들이 이제 그거를 가만히 놔두질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쪽에 있는 코리들이 이제 여러 번 탈출을 해서 네, 용궁을 봤습니다. 물 다 채웠을 때. 네, 맞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밥을 많이 줍니다. 그럼 여기 코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이상 코리가 아닙니다. 애들 체형이 점프를 할래야 점프를 할 수가 없는 체형입니다. 헐. 완전 뚱뚱합니다. 인가요? 네. 암컷 세 마리랑 수컷 한 마리. 네네네. 암컷 세 마리랑 수컷 한 마리입니다. 네. 요 세 마리가 소세지 같은 애들 하나 둘 세 마리가 암컷이고요. 얇은 애가 수컷입니다. 네. 저기. 야, 이제 더 이상 튀어나올 수가 없구나.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점프사를 방지하시려면 밥을 많이 먹여라. 네, 많이 먹이시면 됩니다. 똥똥하게 만들어라, 저처럼.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위쪽 라인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예, 예. 다시 한번 와주실래요? 아, 예. 에타가 있어요? 아, 예. 예. 야, 이 수조 예쁘다. 애니멀로우 TV